충성걱정인데 뒤에 많은 분들 아시겠죠 누구인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총선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을 좀 두 개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우리 인재가 고갈이 됐어.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 빠져버렸어. 수도권의 인재 고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나 내세운다고 해서 수도권을 당보고 찍어주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뭐 여러 가지 뭐 수도권 얘기하는데 수도권에서 인물이 고갈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물이 없다 지금 고갈됐다 그랬어요. 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지금 그 얘기했어요. 당의 어른이시죠. 예. 중진이시죠. 대구시장 하시고 현직 대구시장이고. 총선 걱정하고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또 이제 고마운 말씀인데 예. 대구시장님이 서울 수도권 인재까지 걱정하시고 당대표 같은 걱정을 하셨어요. 네. 총선을 총괄하실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건 물론 귀담아 들어야죠. 그리고 수도권은 뭐 홍 지사님 홍 시장님 말씀대로 당보다는 경쟁력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을 잘 이제 안고 있는 후보들이 나가야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맞고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영남의 물갈이가 50%는 돼야 된다. 전체 총선 이번 총선에서 전체 후보들의 물갈이 35%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퍼센티지 얘기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2020년도에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무조건 경선을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경선을 그때 후보 당시에 경선을 이제 본인의 국민의힘 텃밭 지역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경선보다는 좀 험지에 나가서 당을 위해 싸워달라 이런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홍 시장님은 경선을 없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걸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과거의 그 모습과 지금의 저 얘기는 뭡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네요. 갑자기 물갈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이 안 되는 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건 글쎄 이제 본인의 이니셔티브 헤게모니를 좀 잡기 위한 그런 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윤순 기자, 어제 저 자리가 사실 대구 무슨 투자와 관련, 경제 투자와 관련된 행사가 끝난 뒤에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게.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취재 가니까 이제 간담회처럼 해서 이 질의응답 과정에 나오는데 총선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렇게 얘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는 뭘까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 내년 총선에 당의 승리적 기반이 마련이 돼야 또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된다. 나를 위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흡사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태도로 말씀을 하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표 또는 약간 선거 지휘하는 대표. 위치에 있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다. 어제 저 얘기를 김기현 대표도 들었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 상임 고문도 아니신데 다양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걱정은 걱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8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인물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향성은 수도권의 경우에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 필요해서 사실은 다양한 보수 지역의 보수 진영의 그 전략가들이 어떤 사람들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개혁 보수까지 이 진영을 좀 넓혀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 보수는 누구를 지금 떠올리시면서 하는 말입니까? 유승민 전 대표,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썩 최근에 좋아하지 않죠.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인물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당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해석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당장
국민의힘이 의석을 다수 의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반분 정도 하려면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예, 식물 정권 뭐 이런 표현도 오늘 어제 쓰셨던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총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당부로 저는 들었습니다. 갑자기 현근택 민주당에 계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손을 번쩍 두셨어요.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아니, 남의 당 사정인데 말씀하시죠. 예. 눈에 보이는데 왜 그 얘기 안 하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나 동대문에서 당선됐다.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서울에서 당선된 그렇죠. 적 있다. 수도권에 나 경쟁력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송파랑 예전에 저기 뭐 어디냐 대구에 된 적도 있지만 그때 당시 거의 안 될 때였거든요. 그때 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수도권에 경쟁력 있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보기에는 나처럼 이런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선거를 주도해야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여요.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을 좀 찾아달라 이 뜻입니까 지금? 당연히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저 투자 유치로 가지고 총선 얘기 막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대구에 투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분이 뭐 경상도 도지사도 하시고 시장 되셨지만 항상 이 중앙 정치에 지금 항상 관심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좀 저 총선에 좀 내가 좀 관여할 수 있게 좀 사인 고문도 아닌 공간을 달라 역할을 달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내가 좀 뭔가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는 걸 저렇게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시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더 준비돼 있거든요. 내용 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5%를 맞추려면 대구 경북은 늘 50% 물갈이를 했어요. 절대 우세 지역은 50% 정도 물갈이 공천을 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물갈이 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라 하는 게 맞겠죠. 영남권의 중진들이 서울 강북에 와서 당선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있겠습니까? 못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5%가 전국적으로 보면 물갈이를 한다, 선거 때는. 그러려면 영남 지역에서 특히 한 절반 정도 해야 다른 데하고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윤석 대변인 뒷부분에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에 나가도 경쟁력이 없다는 취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 영남에서 많이 다선하신 분들은 수도권에 오면은 그냥 맥을 못 추는 겁니까? 그렇게 약간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네요. 지역구를 옮겨서 또 당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몇 분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인물이면 모르겠는데 한 지역에서 뭐 4선, 5선 했다고 해도 바로 옆 지역만 가더라도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영남에서 쉽게 당선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왔다. 당연히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거고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서울 오신 김에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많은 겁니다. 애초에 보면 아까 현근택 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이 인재란 얘기를 한 거예요. 96년 김영삼 대통령 인재 수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오는 분이 홍준표 대표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거 얘기한 겁니까 지금? 그것도 시작한 거고 영남권 50% 이상 물갈이 얘기한 것도 보면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대구에 가서 하필 대구에 가서 광역시장 한 이유는 향후에 대선, 차기 대선을 보고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대구의 대표가 돼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구 또는 경북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50% 얘기를 끝내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여기 좀 물갈이 좀 해야 된다 이 뜻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하신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대구로 돌아가실 텐데 대구에서 이 방송 보시면 참 내 말 가지고 참 이상하게들 해석하네요. 이러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총선에 대해서 뭐랄까요? 자세하게 또는 시시콜콜 많은 얘기를 꺼내놓은 일단 의도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TK 정도는 50% 물갈이 된다.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그 워딩을 보면 자네께나 총선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구시장이고요.
대구시장, 대구시와 관련된 투자 행사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총선 걱정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뭐 물갈이 비율 35%랄지 TK 같은 우세 지역 뭐 50% 물갈이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준 설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당 지도부에서 사실은 수립하고 짜야 할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총선 앞두고 만약에 당 지도부에서 저런 얘기하면 발칵 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런데 뭐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 얘기가 많이 있죠. 일단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정말 골라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면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퍼센트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좀 막말도 하고 그래서 상임공무도 해촉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현 국민의힘의 대표 지도부에서 걱정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이제 본인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서 대구 얘기해봤자 뭐 이게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 일파만파,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구나.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언론에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어떤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유상 이런 것도 내세우는 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뭐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유성 기자, 그러면 정치와이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에 말려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그 뭐 말려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뭐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없다라고 연일 강조해서 누누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실제로 PK하고 T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K보다 TK가 훨씬 심하죠. 그러니까 공천 이꼴 당선되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현역 물갈이론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대구매일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저 현역 교체율이 44%로 조사가 됐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실제로 교체가 실제로도?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공천 교체율이라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 TK가 훨씬 높다. 그래서 늘 보면 이렇게 초선이 당선이 되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제로다. 이런 악순환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 얘기를 한 거네요. 너무 많이 물갈이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렇습니다. 현역들은 물갈이가 불편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검사가 온다는 소문이 있고 절반은 나가야 되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빠질 것이며 뭐 이런 불안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저는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하태경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그러니까 영남의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당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니 당신들 말이야 그 내년 총선 앞두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중진들이 뭘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야 이런 비판에 이제 놓여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내년 총선 시기를 앞두고 상당히 공천을 둘러싸고 현역들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그리고 저렇게 대선 출마할 후보군 가운데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다종다기한 의견들이 마구 분출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다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막 깔아두는 듯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사실은 대구시 관련된 어떤 투자 관련 자리, 행사 자리였는데 여기서 총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갔습니다.